깊이 파고 묻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 여보 영감 3년 석 달 구두라면 배방이가 와서 말 안 되니 한번 하여 보았으면 이때에 구탄다는 광고를 처처에 붙여놓으니 각처 무당이 만수산에 구름 모이듯 하는데 이때에 폐양 어떤 재산가의 아들로 화루기 치목하여 논마지기 반마지기 뒤 찬장까지 다 팔아대고 훅 불면 날아갈 붕어 사탕이 되야 낀떨어진 주행방 모양으로 이리궁굴 저리궁굴 하다가 배방에 구타는 데를 갔던 모양이에요. 어떤 주막 노친에게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구청을 찾아가서 비위를 한번 붙여보는데 입에 도품을 한 입 물고 뛰어들어가며 에헤라 내가 얻으른 소돈 맞고 말았더니 앞다리 선가게 뒷다리 후가게 출풍로 야락에 놓더니 소돈이 아닌가 보냐 에헤라 지나가는 박사 구탄거리 안식이면 즉사박사 이행명사 혼을자 감태기 쓰고 횟대띠 쌀이라 이때에 무당이 하도 험상하게 구우니까 박사 만신님 바른 대로 가르쳐 주세요 비는 것들 보니까 좌우간 입격은 된 모양이다 하고 어허니야 하고 싶은 말 다 할 테니 고깔 장삼을 가져오나라 이때 박사가 생각하기를 단판에 배마이가 온두지 하여 볼 작등으로 오 왔구나 왔구나 내가 왔구나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어 이때에 친구 놓친 환경도 부인이 왔구나 왔구나 하는 바람에 대신 빌겼다 왔대이 왔대이 하니 무수경이 왔대이 왔대이 말을 다 해줍세 원체 내숭한 박사는 행정돈 말씨를 듣고 눈치를 살펴보니 바바에게 오만이 뿔밖엔 될 것이 없다 하고 단판에 들이대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고 행정 듣지 어머니만 나왔어 행정 듣지도 많이 그저간 태우장만 가오시오 가네 체질이 부양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고 배배 온 줄을 왜 모릅니까 이때 한경덕진 놓치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무수갱 왔땡 왔땡 하니 나가보지 않겡 하며 끌고 나오니 이것이 분명 배방의 오만인 줄을 알고 슬픈 목소리로 불천여직 배배에 왔구나 어머니 어머니 저를 찾는 지가 3년 석달이 된 줄을 알면서도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못 왔다가 오늘이야 평양 사는 박사 무당의 입을 빌어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왔다